가족 2020년도 10월달 이때쯤 돼서 상처라는 말이 좀 어울리려나?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오해 소지를 가지고 댓글에 대한 좀 안 좋은 이 기억이 좀 있었어요. 슬펐어요. 억울한 거야. 나는 아닌데. 전혀 나쁜 년이야. 전혀 도둑년 아닌데 전혀 도둑년이야 하면 얼마나 미치겠어. 댓글에다가 특히 어린애들은 더 그래. 그냥 장난질에 이놈 컴퓨터하고 이 앰병이 너네 길만 하고 잡아져갖고 여자라면 이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. 얼굴 그만 뜯어고쳐. 니가 나 얼굴 뜯어고친데 괜찮아? 이건 너무 어른들을 가지고 어? 지랄을 하는 거야. 내가 그래서 댓글 창을 지우는 거야. 좋은 말을 소통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 사람이 용기를 주고 불어주고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해대는 거는 그건 옳지 않은 거야. 죄업이 뭔 것 같아?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우리 무당들이 참 많이 써요. 죄업이 뭐야? 칼 들어야지 죄업이야? 누구 쑤셔야지만 죄업이야? 도둑질만 해야지 죄업이야? 당신네들은 입에 혀끝에 독약이 있어. 손가락에 잘못된 거를 하면 안 돼. 그냥 뭐 전보고 와서 뭐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나쁜 년이고 죽일 년이야. 그 좋은 얘기도 있지만 나쁜 얘기도 있어요. 그럼 거짓없이 해야 되고 구타 집은 구타라고 하고 부적 쓸 집은 부적을 쓰라고 하고 기도할 집은 기도하라고 해야지 무당이. 무당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. 그거 외에는 무당이 뭐를 해. 그건 차후에 내 마음이 도로를 닦으면 내가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열어놓지만 내 마음의 도가 아직도 안 닦이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영적으로 느끼면 댓글창은 평생 닫아놓겠습니다. 올해는 좀 마음가짐을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신령님이 인간 웃고 뿌리는 대로 거둔다 네가 베풀어라 했으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빙의라든가 정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꼭 이유는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 관심있게 갖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뭐 또 애동기자들 신의 애기들 있죠. 신부모가 떨어지고 신엄마가 떨어진 사람들 신선생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기본 자세가 된 사람들 정말 여권을 안 돼 돈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. 그만한 이 꽃대신당이 그만한 자질이 되는 부담이니까 스케일이 남다르세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놓고 하고 자신있게 불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콘텐츠로 좀 담고 다양하게 소통도 하고 그냥 무당은 막 입에다 맨날 칼 물어야 되고 맨날 비방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반을 꽂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 꽃대신당 이화정 만신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만신이니까 좋게 봐주시고 구독은 저한테 힘이 돼주고 관심입니다. 또 좋아요는 저한테 칭찬입니다. 알았죠? 근데 안 좋아요. 이거는 좀 안 눌렀으면 좋겠어. 나의 바람이야. 소망이고. 알았죠? 아, 네. 좋겠어.